요즘은 뭐 미세먼지 정말 심각하다 심각하다 네. 얘기를 해서 청소를 하자니 문을 열기도 좀 그렇고 막 이런 마음이었어요. 네. 창문 열고 청소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 이제 미세먼지가 심할 때 창문을 열고 청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먼지들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제가 올바른 환기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새벽에 공기가 맑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창문을 열고 환기를 많이 시키시는데요. 이제 그때에는 오히려 그 미세먼지가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대개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야, 창문부터 열어. 창문 환기시켜. 그쵸. 아침 문부터 열거든요. 네네네.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는 한 오전 9시에서요. 한 오후 6시 사이에 실내하고 실외 그 온도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때 예. 그때 환기를 시켜주셔야 돼요. 오 그렇군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야, 이 청소 하긴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창문 열고 하긴 좀 부담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겨울철에 창문 열기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죠. 네. 하지만 우리가 청소를 할 때에는 창문을 반드시 열으셔야 되는데요. 예. 만약에 창문을 못 열 때에는 이제 분무기가 필요합니다. 네, 분무기 있고요. 혹시 필요할까 봐 또 갖고 왔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지금 분무기에 물이 담겨 있는데요. 지금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는 공기 중에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바로 청소기를 돌리시는 게 아니고요. 예. 자, 지금 분무기에 물을 여기 공기 중에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스프레이 형태로 물을 공기 중에 이렇게 분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분사를 하게 되면은 물 분자가 이제 물입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죠. 네. 이때 그냥 물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랑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물이 떨어지죠. 네. 그럴 때 이제 마른 걸레 이용하셔가지고요, 얼룩이 지지 않게 살짝 닦아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노하우가 뭐 있을까요? 이제 되게 뭐 실내도 실내 청소지만. 뭐 미세먼지를 외부에서 끌고 들어오는 경우도 또 여러 가지 그렇죠. 경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밖에서 이제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요 네. 우리가 외투 지금 추우니까 외투 입으시는데요 그걸 네. 그냥 그대로 입고 이제 뭐 방에다가 옷걸이에다 걸어놓으시거나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밖에 있는 미세먼지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나 똑같습니다. 제가 막 갖고 들어온 네, 미세먼지 덩어리거든요. 네, 네. 안 보이시죠? 미세먼지니까 네 이게 입고 들어와서 저는 네. 이렇게 벗어서 슬쩍 옷걸이에 싹 걸어놓거든요. 네. 그렇게 네. 하시면 이제 안 분함 안 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네. 자, 이거는 이제 여기에 지금 코트에 묻어있는 미세먼지 네네. 제거하는 방법은요. 네. 일단 이 고무장갑이 필요합니다. 집에 다 있으시잖아요. 다 있죠. 네. 우리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이제 활용을 하시려면요. 네. 집에 있는 거, 그리고 구하기 쉬운 거, 예. 그런 걸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고무장갑에다가 아까처럼 물을 살짝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아, 분무로? 네. 예, 분무로 뿌리고. 하지 마시고 살짝 네. 묻히신 다음에요. 지금 이제 코트가 있는데 옷결 반대 방향으로 네네. 한 번씩 이렇게 쓸어 주시는 거예요. 아 아래에서 위쪽으로. 네. ASMR 방송 해야겠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쓸어 주시면 자 여기에 보이시나요? 잠깐 앞으로 갈까요? 우리가 네. 밝은 대로. 지금 이렇게 눈에 크게 보이는 먼지도 있지만 이 안에는 사실 우리 여기. 미세먼지 많이 붙어 있거든요. 네. 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닦아낼 수가 있네요. 네. 네, 이불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불이 있고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저희 보일라나? 먼지가 싹 일어나거든요. 네, 보이죠? 와, 보여요. 깨끗한 줄 알았더니 또 먼지는 있으시네요, 또. 예. 이렇게 먼지가 싹 올라옵니다. 이거를 널기 위해서 베란다라고 하죠. 발코니를 네네. 열고 발코니 창 열고 네네. 저 난간에다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불을 터신다고 그 창문 열고서 이제 네. 발코니에다가 이제 이불을 널어가지고 막 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사고 날 위험이 이제 추락사 그렇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도 5살 어린이가 구조되는 영상 저도 봤거든요. 네네. 그게 이불 청소하다가 네, 환기하다가.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놀아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일단 이불을 이제 세척을 만약 이제 세탁을 하시면 네. 건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런 건조대에다가 이제 널어 놓으시는데 이때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마르게 하려면요. 네. 이 건조대 바닥 아래에다가 신문지를 깔아 놓으시면 이 신문지가 습기를 흡수를 그러면요. 하거든요. 잠시만 들고 계셔 보세요. 네. 온 김에 한번 일광욕을 써드릴까요? 네, 일광욕. 여기 저희는 난간에다 안 하고요. 그냥 여기 옷걸이에다가 한번 얹어 드릴게요. 아, 네. 자, 이렇게 하고.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신문을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신문을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저기 밖에
난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신문은 어디에다 놓냐면요. 지금 여기 건조대 바닥에다 놓으셔도 되고요. 아.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건조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지금 네네. 요거는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네. 보통 집에서 쓰시는 건 여기 이중으로 이렇게 받침이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거기에다도 신문지 올려서 이렇게 건조를 하시면 조금 더 빨리 건조가 됩니다. 네. 이불을 터실 때 뭐 창문을 못 연다 그럴 때에는 이제 화장실에 이불을 가져가셔서 턴 다음에 바로 바닥에다 물을 뿌려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이불을 화장실에 습니까? 네, 먼지가 이제 나는데 그거를 이제 먼지를 빨리 제거를 예. 하려면 바닥에다 물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전혀 몰랐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불을 청소할 때 화장실에서 털어라. 네. 그리고 이불은 일단 밖에 빼놓고 네. 분무기로.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네. 그냥 바닥에 바로 물을 뿌려주셔도 됩니다. 아, 야 이거 기가 막힌 노하우입니다. 네. 겨울에 할 수 있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좀 깔끔하게 관리하려면 또 어떤 방법들을 이용하면 좀 좋을까요? 네, 보통 네. 이제 주부들 천일염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천일염이 약간 축축하니까요. 네. 이제 후라이팬 같은 데다 한번 볶아주시고요. 그 볶은 굵은 소금을 이불에다가 고무장갑이나 뭐 위생장갑을 껴고 이렇게 네. 좀 비벼주시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소금을 쫙 뿌리고 예,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예. 예, 문지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얗던 네. 그 소금이요 먼지를 다 끌어당겨서 회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그건 이제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여서 예. 깨끗하게 이제 제거를 하시면 뽀송뽀송하게 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집에 만약에 티트리 오일 같은 게 있으시면 네네. 뭐 알코올하고 티트리 오일을 9대 1의 그 비율로 희석하셔가지고 네. 분무기에다 넣고 가끔 이렇게 뿌려주시면 그 이제 진드기 같은 거 예. 없애서 이제 깨끗하게 생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불도 하지만 베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할 네. 수 있는 거죠? 베개에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이제 세척이 어려운 매트리스 있죠? 네네. 네, 매트리스에도 가능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당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춥다고 환기를 잘 안 시키신다고 이제 이렇게 창문을 닫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집안을 쾌쾌한 냄새라든지 곰팡이가 생겨서 우리에게 유해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환기도 제대로 제때제때 잘 시키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도 잘 하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욕심내시고 다 하시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영역별로 조금 나눠서 조금씩 매일매일 실천해 가시면 건강한 겨울을 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무섭다고 집안 환기도 안 시키고 청소도 안 하고 하다 보면 오히려 곰팡이 같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겨울철 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구역구역 나눠서 꼼꼼히 부지런히 청소하시는 부지런하고 안전한 생활 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을 부탁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부!